저에게 러셀은 톨게이트 같은 존재였습니다. 첫 입시에 실패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던 저의 꿈을 이루어가는 길을 연결해 주었기 때문에 톨게이트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.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이태준입니다. 1년 동안의 노력이 아쉽지 않은 결과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재 쏘는 동안에 주변에서 도와주셨던 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. 재종반을 다니려고 하니 제가 듣고 싶었던 수업만 들을 수 없고 자습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. 그래서 러셀은 제가 듣고 싶은 수업을 골라서 들을 수 있고 내가 확보하고자 하는 만큼의 자습 시간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러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우선 단과가 좋았던 점은 메가스터디나 타 인강 사이트의 강사 선생님의 수업을 바자관과 같은 건물에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. 그리고 심찬우 선생님의 강의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. 학업적인 부분과 학업 외의 부분 모두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독서실 책상과 같이 답답한 책상이 아니라 양옆으로 가림막이 없이 개방되어 있어서 좀 편안한 느낌을 가지면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. 그리고 학교 자습실에서 공부하는 것과는 다르게 프린터기가 바자관에 있었기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학습 자료를 뽑아서 쓸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. 평가원 모의고사 성적을 빠르게 피드백해 주시고 조언을 해주신 것과 수시 원서 접수를 할 때 궁금한 것과 고민하던 것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. 러셀 모의고사와 메가대성 모의고사를 꾸준하게 보면서 수학과 탐구 과목에 대한 감을 잃지 않을 수 있었고 모의고사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풀면서 수능의 킬러 문제에 대비할 수 있었던 것과 시험 직후 총평을 적으면서 나의 문제를 바로바로 돌아볼 수 있었던 것이 좋았어요. 국어 과목 준비할 때 저는 사설 문제보다는 기출 문제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공부했어요. 수학은 저만의 방법은 딱히 없었던 것 같고 그냥 기출문제와 사설문제를 적절하게 풀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30문제 풀 모의고사 하나를 풀었어요. 영어는 현역 당시에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던 EBS 연계 교재를 재수할 때는 계속 공부하면서 연계 지문에 대한 훈련을 많이 한 것 같아요. 제발 꼭 연계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논술은 6평 전후부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해서 10월까지 계속 단과를 들었어요. 대신 논술 준비는 딱 일주일에 수업 듣는 시간에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 논술 준비하는 것으로 주요 과목 공부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.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시간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아요. 하지만 딱 1년만 참고 꾸준히 할 일을 한다면 꿈을 꾸시는 일에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을 거라는 것을 확신합니다.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의 노력을 통해 꿈을 이뤄나가는 1년이 꿈이 아직 없으신 분들은 올해의 노력을 통해서 앞으로 생길 꿈에 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1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 저에게 담임선생님은 이정표 같은 존재였습니다. 제가 잘 알지 못했던 저의 입시의 방향을 잘 알려주셨기에 이정표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. 담임선생님의 지도 덕분에 20학년도 입시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었고 중간에 처지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저에게 러셀은 톨게이트 같은 존재였습니다. 첫 입시에 실패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던 저의 꿈을 이루어가는 길을 연결해 주었기 때문에 톨게이트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. 러셀 덕분에 저는 제가 꿈을 꾸던 꿈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